한편 카메라에서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수학이 있었으니 찰칵 하는 소리의 주인공 바로 카메라 셔터입니다. 사진은 적정한 빛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적정한 빛을 시간적으로 조절해주는 장치를 셔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초 동안 열렸다가 닫힐 수도 있고 2분의 1초, 뭐 4분의 1초, 15분의 1초 이렇게 시간적으로 막이 열렸다가 닫히는 거를 이제 셔터 스피드라고 합니다. 빼고 더하고 셔터의 속도를 조절하면 시간의 흐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데요. 보통 카메라로 촬영하는 영상은 1초당 약 30장의 사진을 촬영합니다. 그렇다면 1초당 30장이 아닌 30초에 한 장씩 1시간 동안 사진을 촬영해 재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시간을 초로 계산하면 3600초. 30초에 한 장씩 1시간 동안 촬영한다면 총 120장의 사진을 얻을 수 있겠죠? 120장의 사진을 다시 초당 30장의 속도로 재생한다면 1시간이 단 4초로 바뀌게 된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시간을 압축하는 매직, 타임랩스를 볼 수 있답니다. 그럼 이제 실험을 해볼 시간입니다. 30초에 한 장씩 사진이 찍히도록 셔터 스피드의 속도를 설정해 주시고요. 1시간 동안 촬영을 해봤는데요. 일반 재생 속도로 재생하면 4초! 딱 맞죠? 반대로 시간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치 느리게 움직이는 듯 재생되는 슬로 모션. 다들 많이 보셨죠? 이번에는 30프레임의 약 2배인 60프레임으로 적용해 촬영해봤는데요. 멀쩡하게 걸어오던 사람들이 느릿느릿 걸어오는 슬로모션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때론 느리게, 카메라 속 수학의 마법. 정말 신기하죠? 이 사진에는 굉장히 많은 수학적인 요소가 많거든요. 사람 눈이 보는 각도와 이 카메라의 렌즈가 보는 각도, 이런 것들을 조금만 수학적인 공부를 하면 굉장히 다른 사진, 굉장히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YTN 사이언스 구독도 부탁드릴게요.